금융당국의 경고에 주요 시중은행 대출금리 상단이 6% 중반대로 내려왔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는 지난 24일 기준 연 4.750에서 6.515% 수준입니다. 지난 17일과 비교하면 불과 일주일 새 상단이 0.625%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은행권 일각에서는 최근 우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가 5대 은행 가운데 처음 7%대에 올라서 주목받자 여론과 금융당국을 의식해 자진 인하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0일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은행의 지나친 이익 추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